남성의 생식과 배뇨 기능을 담당하면서 건강지표로 활용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샘인데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 장애나 통증 같은 여러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전립샘 비대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전립샘이 좀 커지는 것이다, 비대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어, 사실 전립선이라는 게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립샘이 네.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전립샘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또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오줌을 참아주는 요도가략근이 있습니다. 보통 남성 호르몬은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40대부터 전립샘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립샘이 커지면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배뇨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립샘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보통 전립샘 비대증은 60세 이상에서는 60%, 70세 이상에서는 80%의 남자가 고통받고 있고요. 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한마디로 장수를 하시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남자의 어. 숙명과도 같은 질병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자, 40대 이후부터 전립선이 좀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어 사실 아직까지 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 예. 예, 하지만 이제 노화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전립선을 크게 만든다는 가설이 있고요. 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서구식 식생활 즉 열량이 높은 육식 위주의 식단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아시아인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서양인에 비해서 더 낮고 정도도 약하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의 이민이 간 아시아인의 경우에서는 서양인과 비슷하게 오. 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는 전립선비대증이 유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 채식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전립선비대증의 발생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채소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내에서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항남성 호르몬 효과를 일으켜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100% 그런 건 아니, 아니겠지만 음. 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자,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증상은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증상 이 있나요? 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면서 네. 중간에 끊어지고 소변을 볼때 힘을 많이 줘서 음. 봐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보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이 나거나 자주 마렵고 급해지면서 심지어는 밤에도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음. 보게 되는 야간노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게 되면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발생하고 방광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 같이 날씨가 추워지거나 술자리가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소변을 보고 싶어도 갑자기 소변을 볼수 없는 급성 요폐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방광이 늘어나서 기능을 할수 없는 신경인성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부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배뇨장애가 가장 큰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남성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전립선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전립선염은 전립선 비대증과 초기 증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전립선염은 일반적으로 전립선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어, 세균의 요로 감염에 의해서 아주 심한 고열과 어, 배뇨 곤란을 동반하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부터 아무런 그 감염이 없이 네. 그냥 만성 통증과 자극 증상을 동반하면서 재발을 잘하는 만성 전립선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뇨장애만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과는 달리 전립선 염의 경우에는 회음부, 배꼽 아래쪽에서 다양한 불쾌감과 자결감,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를 동반해서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전립선염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음.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 약간 움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은 알아서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지 않고 뭐 진료나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나요? 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무조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전립선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의 변경을 통해서 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선 약물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처음에는 증상이 불편한 정도에 이르는 질병이지만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신부전이나 신경이성 방광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만들기도 하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기 때문에 신속히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찾았을 때 전립샘 비대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실제 느끼는 증상과 정도입니다. 네. 비뇨기과를 먼저 방문하시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그 배뇨 증상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의 정도를 평가해서 병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그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과 비슷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소변에 감염은 없는지, 단백뇨나 혈뇨는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요소 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줌 발색이 검사라고 하는데 <laughs> 어, 그런 소변의 색이와 소변 <laughs> 버는 시간,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남아 있는 잔뇨의 양을 측정하는 기능적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laughs> 어, 전립선을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항문을 통해서. 저희가 촉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손가락을 이용해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보거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립선의 크기나 종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음 전립선의 비대증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병 가벼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 등을 교정하면서 관찰하는 대기요법을 시행하지만 네. 중등도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구약을 통해서 음.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어,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어, 최근에는 배를 열어서 하는 개복 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내시경 수술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레이저가 예. 발달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안전하고 음. 효과적으로 내시경 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도 굉장히 좀 편해졌다는 말씀까지 네,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어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식생활이 되겠는데요. 예. 예. 평소에는 이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저희가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을 너무 참지 않는 것인데요. 네. 소변을 너무 참게 되면 전립선 주변의 조직과 어, 주변 조직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립선 건강에는 매우 치면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자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전립선 주변의 말초순환을 좋게 하고 네. 긴장을 완화되는 데 음. 도움이 됩니다. 성생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피하지도 않는 것이 좋게 되겠고요. 어, 딱딱한 의자나 또는 자전거 안장과 같은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앉아 있게 되면 반드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 골반 부위와 전립선 주변에 긴장을 풀어 주고 혈액 순환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기도 적당히 먹고 술이나 네. 커피도 적당히 어, 먹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박성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